다음은 우리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생생한 현장에 김두식 아나운서가 나가 있는데 어디 나가 있을까요? 김두식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두식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몸이 너무 찌뿌둥하고 힘드셨죠? 저 역시 어디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서만 하루 종일 있느라고 심신이 쇠약해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몸을 좀 풀어보려고 이렇게 볼링장에 나와봤는데요. 한번 볼링을 치러 나왔습니다. 사실대로 일단 이실 짓고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볼링 정말 못 치는데요. 그래도 한번 열심히 쳐볼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놀라지 마시고 저 볼링 치는 거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한번 쳐보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자. 자, 갑니다! 우와! 우와, 이게 웬일이야! 저 연습할 때 한 번도 못 치고 저 옆으로 갔었는데, 하나만 남았네요. 저 진짜 못 치는 거 맞는데, 이럴 수가. 근데 이게 꾸준히 잘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기복이 있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옆에 선생님 계시는데, 선생님, 저 옆에서 치시는 거 보셨죠?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생각보다 잘하는데. 네. 근데 눈도 잘 보네요. 자, 우리가 정말요? 기본적인 거는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께 잠깐 동안 원포인트 레슨 긴급하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요? 저 앞에 보면 레인 위에 스파트라는 게 있어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삼각형 스파트를 보고. 스파트라는 게? 예, 오른쪽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삼각형. 네, 레인 바닥에 검정색 삼각형이요. 그렇죠. 네. 거기를 보고 앞으로 반드시 편하게 굴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저기만 보고 그것만 굴리면 되나요? 뭐 자세는 관련이 없을까요? 기본적인 자세는 있죠. 네네, 알려주시죠. 예. 앞에 밑에 봐보세요. 자, 앞에 보시면 자, 레인 중앙에 어프로치라는데 중앙에 스파트에 쓰셔가지고 중앙에 서서 자, 오른손을 자, 90도로 꺾은 상태에서 자, 어깨 뒤로 살짝 미루고 자, 그 상태로 부드럽게 내려서 그대로 쭉 굴려주시면 돼요. 바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어깨와 손의 위치가 직각으로 나가게 부드럽게 그렇죠. 던지라는 말씀이시죠? 대신에 여기서 평상시보다 조금 빨리 걸으셔야 돼요. 그래야 볼이 편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게 굉장히 많네요. 검정색 스퍼트도 맞춰야 되죠. 여기 어프로치 중간도 맞아야 되죠. 그리고 어깨와 손의 각도도 맞아야 되고 걸음걸이의 속도도 평소보다 빠르게 걸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한번 쳐보실까요? 이제? 알겠습니다. 쳐보겠습니다. 아까 저처럼 잘 될 수 있을지. 이게 스승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면 배우고 나서 더 잘 쳐야 되는데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치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정말 좋았는데 저에게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제가 근데 아까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볼링 너무 잘 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봤는데요. 볼링 너무 잘 치세요. 혹시 볼링 최고 점수 몇 점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최고 점수는 300점 퍼펙트를 쳤습니다. 300점 퍼펙트 치려면 얼마나 쳐야 돼요? 구력은 15년 정도 됐고요. 열심히 취미생활로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15년이라고 하면 정말 어떤 인생의 동반자 같은 취미생활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볼링에 매진하고 볼링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볼링이 다른 데에서 밖에서 이렇게 즐기는 스포츠보다 좀 실내에서 날씨 영향 없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다 보니까 거기에 매력이 좀 빠져가지고 진짜 열심히 지금까지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철에 좀 땀 흘려 운동하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300이라는 말만 들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혹시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한 번만 치는 거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긴장이 되는데 한번 열심히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옆에서 자, 서둘러 주시죠. 조심조심 골라서 볼링대에 오르셨는데
저도 한번 따라가나 보겠습니다. 아! 300점 퍼펙트라고 하셨지만 네,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제 옆에서 또 정말 멋지게 집중하면서 치시는 분이 계셔서 한번 말씀을 여쭤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네, 아까부터 제가 볼링 치는 거를 보고 있었는데 정말 집중해서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볼을 던질 때마다 특별히 볼링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집중해서 그런 칠 수 있는 어떤 매력? 일단은 누구나 다 그러겠지만 이게 스트라이크가 나올 때 네. 그 깨지는 소리가 나요. 깡 하고 그게 정말 매력적으로 들려가지고 네. 처음에는 볼링이 그 맛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저는 아직 단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스트라이크 그 넘어가는 소리의 매력을 느껴서 하고 있다. 혹시 얼마나 치셨어요 볼링? 저는 이번 달이 7개월 차 들어가요. 7개월 차의 최고 점수는 몇 점인가요? 278점. 278점이면 굉장한데.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278점 실력을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부탁드려도 네, 한번 될까요?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자세 아까 전에 배운 것 적용하면서 옆에서 치시는 모습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서둘러 주시고요. 자, 가시죠. 와! 아까 저 선생님과 함께 또 하나를 남기셨군요. 아, 뭐 저는 뭐 옆으로 나갔기 때문에 뭐 딱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자,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제가 아까 선생님한테 배우고 옆으로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속죄하고 사죄하는 의미로 한 번만 마지막으로 다시 던지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세먼지가 많다고 해서 집안에만 계시면 안 됩니다. 실내 볼링장이나 실내 운동 찾으셔서 건강관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 스피어 처리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예, 와. 어찌됐든 뭐 저기 스트레이트로만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네. 처음 치고는 김두식 아나운서 예 잘합니다. 소질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요. 잘 칩니까? 저는 볼링 진짜 못 쳐요. 진짜 너무 못 쳐가지고. 근데 언제 한번 가야 되겠는데 근데 같이? 근데 저희 집 근처에 락볼링장이 네. 있거든요. 아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많이 가잖아요. 네. 근데 가면은 음악도 신나고 그렇죠. 또 볼링 못 쳐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과하면 안 됩니다만은 시원하게 또 맥주 한 잔 다시 있고 예 좋더라고요. 자 미세먼지 많은 이때 운동 못 한다고 이렇게 투덜거리지 마시고 실내 스포츠 좀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